미국의 한 경매 사이트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형이 판매되고 있다. 혼자서 움직이고 사람을 위협하고 말까지 걸어온다는 저주받은 인형들. 뭐야? 인형들은 그 주인들이 겪은 섬뜩한 경험담과 함께 판매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 인형. 아이가 인형이 혼자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며 자기 방에 두길 거부했다. 아이에게 줄 계획이라면 절대로 사지 말 것. 절대로 아이 곁에 두지 마라. 그 이야기에 이끌려 직접 구매해본 제작진. 아니 진짜 왜 사요 저걸? 왜 사요 저런 걸? 마침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네. 여기 있는 거 아니죠? 아. 여기 있다. 저기 오, 어디? 와. 여기 있다. 저기. 오, 어디? 와. 아 깜짝아. 아 놀래라. 과연 주인들의 말처럼 정말 인형이 살아 움직이는 걸까? 나 인형이 무서워. 진짜 싫어요 저런 인형. 2015년 한 영상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인형이 자신이 안고 있던 십자가를 스스로 움직였다는 것인데. 어, 뭐야? 움직였어요. 어? 대낮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 그쵸. 어두울 때. 맞아.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은 영국의 심령 연구가 제인 해리스. 1960년대 만들어진 이 인형은 한 남자로부터 가져온 것으로, 인형의 전 주인은 자신의 이름을 존이라고 밝히며 본인의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렸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꼭두각시 인형을 자신의 방에 둔 뒤로. 꼭두각시라고? 뭔데? 심한 두통과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매일 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존은 인형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말했다. 깊이 잠든 어느 날 밤, 목을 조여오는 답답함에 눈을 뜬 존은 안 돼! 인형이 스스로 움직이며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것. 우시겠어요. 교수님. 아, 어떻게 울보야 울보. 제인은 존의 꼭두각시 인형을 가져와 유리 상자에 가둔 채 어떤 물리적 영향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인형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유리 상자? 아 근데 움직이는 거야? 3개월이 되던 어느 날 정말로 인형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제인은 17년 동안 심령 현상을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정확한 물리적 움직임을 관찰한 것은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또 한 번 인터넷을 술렁이게 한 사건이 있었으니. 인형이 자유자재로 표정을 바꾸는 충격적인 영상. 눈이 움직여. 얼마. 영상 속의 인형은 1972년 멕시코의 M사에서 만든 소시라는 인형으로, 팔을 돌리면 표정이 바뀌는 구조로 인기를 끌었는데, 브라이언은 본인의 소시 인형에 악령이 쓰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뭐야 표정이 바뀌어? 진짜로? 악령이 깃든 인형으로 유명한 애나벨 인형 옆에 소시를 놓은 후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 인형들이 놓여있던 장식장의 문이 저절로 열리고
어? 에나벨 인형이 혼자 떨어진 기이한 현상까지 포착되어 사람들을 더욱 공포로 몰아넣었는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살아 움직이는 인형들. 정말 인형의 악령이 깃들기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우연히 만들어낸 찰나의 순간이었을까? 김범준 교수님, 물리학 관점에서 이 현상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인형이 움직이는 현상은 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제 물리학자로서의 입장입니다. 역학적 평형 상태. 예를 들어 어떤 비탈이 있는데 그 비탈 위에 구슬을 아슬아슬하게 잘 올려놓으면 거기 있잖아요. 약간만 이 경사가 움직여도 구슬이 굴러내려서 그렇죠. 아래로 굴러떨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구슬이 위에 있을 때보다 아래에 있을 때가 역학적으로 더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든 것들은 더 에너지가 낮은 역학적 평형 상태를 향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 팔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인형이 있다고 치면 그 인형의 팔은 당연히 아래를 향해 있을 때가 역학적인 평형 상태인데 어떤 이유에서든 인형의 팔이 올라가 있다면 그럼 인형이 올라가 있는 어떤 테이블이 약간 진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그렇게 되면 인형의 팔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눈 돌아가는 인형 같은 경우에 네, 팔 움직임하고 연결돼 있다 그랬어요. 나중에 설명할 때. 그러니까 팔을 만약에 들고 있는 상태였는데 팔을 안 보여주고 얼굴만 보여주면 눈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런 인형에서 예를 들어 제가 그 하나를 뭐 갖고 왔는데요. 뭐예요? 와. 마술 손수건. 귀신 들린 손수건입니다. 오. 이 손수건에는 학의 훈련이 깃들어 있습니다. 학이요? 아하. 오. 코딱지들이에요. 아 저거 살려요. 하는 거군요. 이 상태의 모습일 때가 지금 이게 더 역학적으로 에너지가 낮은 상태라서 이렇게 펼쳐져 있던 이 상태보다 신기하다. 나중에 하계 모습일 때가 에너지가 더 낮은 거죠. 근데 가만히는 안 되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몇 번만 하면 와. 어떻게 이렇게 돼? 네, 처음 봤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인형이 움직이는 게 크게 무서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곽재식 작가님. 화학적으로는 또 어떻게 이 인형의 움직임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인형의 움직임 네. 열팽창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열팽창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물체에는 열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열차의 선로를 연결해 놓을 때 따닥따닥 붙여놓지 않고 사이에 약간씩 틈을 주면서 선로철을 배치를 해놓는데 그 이유가 여름철에 열을 많이 받았을 때 너무 늘어나가지고 서로 비틀리지 말라고 어느 정도 공간을 주는 거죠. 또 전기줄을 이렇게 가설을 할 때 전기줄 팽팽하게 당겨놓으면 보기도 좋고 전기줄 값도 조금이라도 들들 거 아니에요. 깔끔하지 또. 그런데 보통 살짝 이렇게 느슨하게 해놓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는 겨울철에 오그라들었을 때 너무 팽팽하게 해놓으면 끊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약간 느슨하게 해놓는다. 이런 거 교과서적인 예시예요. 열팽창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양이 변형되고 걸림쇠가 있는 부분, 관절이 있는 부분이 모양이 변형되면서 움직임이 달라진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정말 강력한 가설. 오? 이거면 완벽하게 다 설명할 수 있다. 오! 무적의 네. 가설 하나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니 대단합니다. 무적의 가설. 자, 어떤 가설입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무슨 신비로운 현상이 있을 때 어떤 귀신이나 마귀, 악령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요즘 인터넷 시대에 신비로운 것, 알 수 없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항상 떠올릴 수 있는 마법의 두 글자,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혹시 조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공포 영상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좀 무서움도 많이 타지만 또 그러면서 무서운 소설을 쓰는 거 이런 것도 직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많이 보다 보면 저거 분명히 조작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맞아요.
자, 일단 영상을 편집했다, 조작했다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전문가에게 정밀 분석을 맡겨봤습니다. Which I did hear squeal. 어머. 아, 저게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주시는구나. 보내주신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파일 자체만으로는 위변조 판단하기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영상 분석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어느 방식으로 위변조가 됐는지를 유추하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만들 수 있어. 아, 이거는 정말 조작 같은데. 첫 번째 동영상은 적외선 카메라로 찍힌 이제 인형의 얼굴 모습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형 스스로가 이제 눈동자도 움직이고 그리고 입 모양도 움직이는 맞아. 좀 기이한 현상이 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는 화각의 변화인데요. 보이고 있는 이 인형의 모습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영상은 이제 인형이 움직인 게 아니라 카메라 자체의 움직임으로 보이는 거고요. 우와, 저분 대단하시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눈가에 보이는 이 흰색 광원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광원을 보시는 거야. 광원이 변한다라는 거는 이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촬영 당시 사람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야, 전문가는 전문가시네요, 진짜. 이건 뭐야? 이 동영상을 이제 분석하기 이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 동영상 자체가 굉장히 좀 흔들림이 있습니다. 영상 처리 기법 중에서 안정화 기법이라는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영상의 흔들림을 최소화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보고 계신 장면이 그 흔들림을 최소화한 장면이 되겠는데요. 이 손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왼쪽에 있는 마네킹을 보게 되면은 마네킹 역시 굉장히 흔들린다라는 움직임이 있네요. 어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선반을 흔들게 된 거고 흔들린 결과가 인형의 손의 움직임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낮 시간에 이제 촬영된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인형의 오른편에 십자가 나무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십자가가 움직이는 과정 중에서 제가 지금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에서 밝게 빛나는 광원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 우와. 우와. 근데 이 광원이 사실은 저 나무 십자가에서 관찰이 될 수 없는 속성의 물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보내주신 동영상 자체가 좀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본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쵸, 그쵸. 재가공된 동영상으로서 프레임에 대한 편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형의 일부분을 촬영하고 있거나 혹은 인형 주변의 대부분들이 가려져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인형 스스로 움직였다기보다도 어떤 인위적인 것들에 의해서 인형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와. 시원하다. 아, 속 시원하네. 시원하다. 사이다네요, 사이다. 역시 전문가. 역시 전문가시다. 자, 이렇게 전문가분이 꼭꼭 짚어주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조작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더 파고 들어가 볼 수도 있어요. 더 파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네. 움직이는 인형들, 모양들 중에 이렇게 뭐 고개 돌아가고 갑자기 뭐 일어나고 이런 것들 잠깐 보셨던 것 같죠? 네, 그거 좀 무서워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스스로 일어나는 인형. 어떻게 된 거야?
고개를 움직이는 인형. 고개 드는 것처럼. 소리가 나고 있어. 건전지 없이 우는 아기 인형까지. 대체 무엇일까? 어렵게 영상 속 인형들의 행방을 찾은 제작진. 그 섬뜩한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바로 그때 영상 속 그 움직임이 포착됐다. 오, 이거 아, 이거 건전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 줄을 매달았나? 피아노 줄 같은 거? 갑자기 세상에. 인형 앞에 서 있는 정체불명의 이 남자. 오늘의 실험을 위해 마술 도구 제작가의 도움을 받아보았다. 방금 영상 우리가 다 찍은 거예요? 그래요. 저걸 만드신 거예요? 네, 이 아기를 이제 앞으로 기울이기 위해서 모터를 사용할 겁니다. 분란감 안에 이런 이제 이 모터 끝부분에다가 낚싯줄을 감아줄 건데, 그리고 충분히 감아준 뒤에 낚싯줄을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고 아기의 목에 걸어줍니다. 이 모터를 고정하기 위해 나무젓가락을 붙여줄 거예요. 모터에 전원을 넣어주면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장난감 모터로 만들어낸 스스로 몸을 일으키는 인형. 기묘한 움직임으로 소름 돋게 만든 이 인형은? 네, 이 인형의 이제 키친 타이머를 이용해서 목이 돌아가게 만들어 볼 겁니다. 키친 타이머를 이용한 트릭. 키친 타이머. 와. 이거. 아, 그래. 그럼 돌아가죠. 당연히 그죠? 목을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 목 부분에다가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쑤시개 뚜껑을 사용할 겁니다. 와. 그리고 양면 테이프로 이 키친 타이머를 머리 위에 붙여줄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아, 감쪽 같아요. 그리고 목을 돌려주면 키친 타이머가 돌아가면서 목이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완성된 인형에 그럴싸한 배경과 각도가 더해지면. 감쪽같이 탄생한 스스로 고개를 돌리는 인형. 와, 야. 야. 영상 편집 없이도 저게 가능하네. 그러네요. 네, 영상 편집인 줄 알았는데. 건전지 없이도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며 모두를 놀라게 한 이 인형의 정체는? 이거 참 잘 찍은 거 같아, 그죠? 그러니까. 진짜 같이 찍었어. 눌러보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뒤에 있는 모두를 빼서 여기에다가 이제 작업을 해줄 거예요. 뒷면에 이제 건전지가 들어가 있고, 여기 전선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개의 전선이 납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거를 해주고 다른 곳에서 전원으로 입력을 해줄 거예요. 아. 드론에 많이 사용되는 이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그리고 건전지에서 나오는 전선에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적외선 리모컨을 이용해서 작동을 되게 만들었고요. 건전지가 없어도 이렇게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허무해지기도 하고. 네. 으스스한 분위기 속에 인형을 세팅해준 뒤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해 현실감을 더해주면 건전지 없이 혼자 오는 공포의 아기 인형 완성. 아, 저 앵글이 너무 무서워. 이처럼 간단한 트릭으로도 살아 움직이는 인형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